수만 명의 힘이 줄 하나에 실리면 마침내 거대한 줄이 움직입니다. 작은 마을의 문화에서 세계의 유산이 된 기지시 줄다리기를 소개합니다. 500여 년 전 시작된 기지시 줄다리기. 금지령이 내렸던 일제강점기에는 잡혀가는 것을 불사하며 주민들은 이 줄다리기를 지켜왔습니다. 3개월 전 당주 담그기부터 시작하여 연 인원 2,500명이 4만 단의 볏짚으로 1m 굵기, 길이 200m의 줄을 만듭니다. 공동체의 평안과 또 그런 또 풍요를 기원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또 그런 정성을 모아서 하는 줄다리기 때문에 기지시 줄다리기는 올 연말 아시아 다른 나라의 줄다리기들과 함께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재에 등재될 예정입니다. And I think this element is by registering into the UNESCO, it is very important for those countries that are involved in this multinational nomination. First of all, is to safeguard this element. 석 달 동안 만들어진 줄이 나가는 날, 풍년과 평안을 기원하는 고사로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한민국. 자 이제 내립니다. 천천히 내립니다. 천천히 그대로 내립니다. 됐습니다. 의영차! 의영차! 함성 소리와 함께 줄을 옮깁니다. 의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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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어. 엄마 보고 싶어. 진짜로. 두 시간 동안 줄 위에 탄 두목의 쥐 아래 수만 명이 함께 줄을 옮깁니다. 줄다리기 장소에 도착해 숫줄과 암줄을 끼우고 음향의 결합을 의미하는 비녀장을 꽂습니다. 시작 징소리와 함께 모두가 달려들어 줄을 당깁니다. 긴 고생과 달리 승부는 10분 이내에 결정납니다. 이기던 지던 모두가 줄겄습니다. 그만. 쳤어도 기운을 쐈으니까 기분이 좋다고. 힘든 것보다도 서로 합심하고 좋잖아요. 재밌고 처음 하는 경험이라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축제 우리 고향에 없어서 너무 신기하고 같이 한국분들 할 수 있어서 더 재밌어요. 남은 줄은 다려 먹습니다. 며느리가 아기가 있으려고 그래서 갖다 놓으려고. 집안에 가하만 사서 세상이 편하고. 힘을 모아 함께 잘 살아보자는 마음이 있어 더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 줄다리기였습니다. 23일은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미래를 위해 환경을 위한 실천을 해보는 날인데요. 이렇게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거나 전등끄기를 실천하면서 지구를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충청남도 영상 소식이었습니다.